암송 성구인 시편 139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아시되 저희 스스로가 아는 것보다 더 온전하게 저희를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겸손하게 행하기를 원할 때 저희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들조차 저희가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판단을 더욱 존중하며 저희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의지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의 모든 행위가 익히 드러나 있고 우리의 말로 표현되지 않은 저희의 마음의 생각까지 하나님이 아실진대 하나님 앞에 저희가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뢰하는 길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알고 또 알지 못하는 저희의 모든 불의함과 또한 연약함으로부터 저희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저희를 온전히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 속에 저희가 알고 있는 문제들도 있지만 저희가 알지 못한 채 심각하게 치달아가고 있는 문제들도 있는 것을 주님 저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는 것 모르는 것 그 모든 상황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몸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저희를 아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저희의 삶에 공급해 주시며 저희의 삶에 무엇이 채워져야 할지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 은혜로 저희들의 삶에 온전히 공급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저희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저희의 삶을 향하신 저희가 셀 수도 없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의 판단들을 따라 행하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오늘도 저희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의 은혜들을 헤아리며 이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마땅히 빌바를 알 수 없는 저희들의 답답한 심령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의 중보하심이 저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아침 첫 시간부터 저희의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경제적인 또 곤고함과 또 우리의 관계의 어려움들과 여러 형편의 어려움들, 모든 상황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에 그것들이 우리의 염려와 근심으로 남아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의 제목들로 올리울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신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의 일을 돌려 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시리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가는 사업을 이루어가는데, 지금껏 그가 맞부닥치고 또 해결해 가야 했던 과제들은 주로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백성들의 시기와 또 공격의 위협을 대응하여서 성공적으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느헤미야의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있었지만, 그러나 성벽의 재건 사업들은 그 어려움들을 뚫고 하나하나 진전을 이루어가고 완성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더 심각한 문제, 새로운 과제가 느헤미야 앞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밖으로부터 도전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의 관계 속에 안으로부터
피어오르고 있는 폭보석과 같은 문제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주로 경제적인 상황과 관련이 있었는데 아마도 두 가지 이유가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3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흉년이 들었고 그러나 자연적인 그러한 환경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벽 재건 사업에 많은 인력들이 투입되다 보니까 농사를 위해서 쏟아야 했던 여러 관심과 일들을 잘 돌보기 어려웠을 터이고 수확과 또 그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일손도 부족하고 관심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기에 흉년의 과정 속에서 더욱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화되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유다 백성들의 삶의 질을 더욱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율법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모습들이 소홀하게 여겨지고 무시되어지고 그 백성들 속에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심각한 악이 행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녀가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녀들과 더불어 먹고 살 양식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히고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곡식을 얻는 일에 그들의 재산을 저당 잡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왕에게 바칠 세금을 더 이상 낼 수가 없어서 빚을 내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더 많은 재산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돌보려고 하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일들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이자를 받되 높은 이자를 받아서 더욱더욱 힘든 어려움의 상황들이 유다 백성들의 상황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려움에 봉착한 백성들이 견디다 못해 느헤미야 앞에 그 문제들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고 느헤미야 앞에서 그 모든 문제의 상황들이 낱낱이 하나하나 보고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 힘이 없다. 우리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는 상황 가운데 더욱 심각하게 유다 백성들의 관계들 속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균열이 서로에 대한 원망이 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밖으로는 아름다운 성벽이 재건되고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더 중요한 유다 백성들의 관계 속에 쌓아 올라가야 했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동역자적인 관계,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적인 관계의 성벽은 더 심각하게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부르짖음, 1절의 표현을 보면 아내들까지 함께 동원되어서 크게 부르짖었다. 그것은 그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형편이 가정 내에 깊이 사무쳐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러한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원망과 이러한 고통의 하소연을 느헤미야가 듣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심각한 분노를 느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이루어져선 안 될 일들이 그 백성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을 바라보며 느헤미야는 엄청난 분노를 느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정서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아니 어떤 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느끼시는 바를 제대로 된 기준을 가지고 온전히 느끼게 될 때에 사실은 우리 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마땅할 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일들은 무시되어지고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며 크게 분노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분노가 우리의 올바른 판단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반응들을 잘못 지배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느꼈던 분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분노를 느낀 상태 가운데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6절과 7절 사이에 그가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가 알지 못했던 이 상황들을 직면하게 되면서 느낀 큰 분노 가운데 그가 백성들에게 행하여야 할 바를 지시하는 이 7절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가 깊이 생각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느낀 분노로부터 백성들을 향한 반응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자신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삶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관계들 가운데서 우리가 정당하게 느낀 정서적 반응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잘 절제하고 통제하고 또그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들을 분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헤미야의 모범을 통해 또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부모들이 자녀들을 대할 때에 우리가 분노를 잘 조절하고 심지어는 그 분노를 유발한 잘못이 명백하게 교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반응들이 정서적인 반응으로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무엇이 자녀들에게 더 유익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중심을 바르게 잡고 우리의 판단력이 우리의 정서로 말미암아 흐트러지지 않는 그러한 상태들을 유지하면서 반응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지혜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마땅히 느끼시는 거룩한 분노를 비롯한 정서적 반응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은 또한 우리의 심각한 영적인 질병을 시옵습니다. 우리가 바른 것을 느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마땅히 일어나야 할 정서적 반응들은 우리가 오히려 건강하다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올바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지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일으켜진 그 정서적 반응을 우리가 잘 통제하고 그 속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통제력을 발휘하고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온유함으로 지혜를 사용하는 것은 또한 대단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의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들이 형제들로부터 높은 이자를 받고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해서 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지금껏 대적의 위협 앞에서도 중단하지 않았던 성벽 재건의 사업을 잠시 중단하고 대외로 백성들을 소집했던 것 같습니다. 한편 생각하면 대적들에게 큰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대를 소집했다라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판단할 때 대적들의 공격의 위협보다도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들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건물로서의 성벽을 아무리 잘 쌓아 올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관계성 자체가 허물어져 버린다면 그 성벽의 재건 작업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느헤미야가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옳은 판단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번듯한 외형으로서의 건물을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삶을 통해 드러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다운 면모를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 세워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본질적인 성전 건축이 되고 있지 않는데 밖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모습을 위하여 씨름하고 노력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외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결단과 이 반응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더 중요한 부분, 더 근본적인 부분, 밖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문제의 더 심각한 원인이 되는 우리의 내면의 상태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족의 관계의 모습들, 우리의 영적인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우리의 성전됨에 대하여, 성령의 거처로서의 우리의 전된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다운 삶의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유지하고 있는가. 또한 우리의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유지해야 할 관계들,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중보하며 세워가는 우리의 관계들은 온전한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책망하는 가운데 그가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지금껏 이 백성들을 동기화하여 성변 재건의 작업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중요한 방법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모범적인 사례를 통하여서 본을 끼치는 방식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또한 교훈해 가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이방 손에 팔려오는 것을 느헤미야와 일부의 유대의 사람들은 긍휼히 여겨서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비록 이방 땅에 있었지만, 이방 나라에 신하 노릇을 하고 있었지만, 그는 동족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 왔는데, 어떻게 너희는 너희의 형제를 팔려고 하느냐? 이러한 일이 합당치 않다라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그저 원칙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본을 통해 말했기에 그 말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였습니다. 백성들을 잠잠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바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아로새기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씨름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특별히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교훈하려고 할 것인가? 다른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모범을 통하여서 우리의 실천을 통해 드러난 진리만큼 우리의 자녀들은 그것을 진지하게 또 진심으로 보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교정되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도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이 일이 잘못되었다는 시인을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일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는 심각한 경고를 하면서, 그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일에 대하여 맹세의 증인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이것을 굳게 다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변화시켜야 하는 것들, 고쳐야 하는 것들, 그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에, 내 주변의 상황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에 괜찮은가 보다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판단의 기준들을 흐려버리고, 우리가 동참하고 있던 잘못들, 우리의 삶에 은근슬쩍 스며들어와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단호하게 결심하고 올바른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보고 그 문제들을 고쳐가는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우리가 결코 동의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코는 드러나서는 안될 모습들을 어느새 우리의 삶에 익숙한 모습들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옷자락을 털며 그들 앞에 선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언자적인 상징적 행위처럼 그는 자신이 털어버리는 옷자락의 모습을 그 백성들 앞에서 시각화하면서, 너희가 만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이 일들을 바르게 교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결국 이렇게 내가 너희 눈앞에서 털어버리고 있는 옷자락처럼 너희의 삶을 털어버리실 것이다. 너희의 재물, 너희가 그토록 탐욕스럽게 백성들을, 형제들을, 동포를 노예로 팔면서 취하고 있는 그 모든 이득이 너희의 삶에 쌓이고 남는 것이 아니라 털려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의 진정한 복은 너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온 백성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온전히 의지한다면 세상이 우리에게 따라야 한다고 제시하는 삶의 모습들을 과감하게 털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지 말아야 하고 쌓이지 말아야 할 것들, 우리가 털어버려야 할 먼지에 불과한 것들, 우리의 삶에서 결코 뿌리 내리지 말아야 할 것들을 우리가 허용하고 있고 어느새 우리의 모습들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준엄하게 받고 그 모습들을 털어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쌓게 하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느헤미야를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어떤 삶의 형편에 있는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성벽만 쌓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성벽을 쌓는 백성들이 흘리고 있는 피와 땀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시며 그들의 내면에 쌓여 있는 어려움들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이 느헤미야 앞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들을 토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있는 그대로 우리의 삶의 고통을 쏟아내게 될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모습들을 교정하고 바로잡게 될 때, 그러나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위험이 될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상실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손실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것이 더 중요한 하나님 안에서의 성취와 하나님 안에서의 쌓임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결단하고 맹세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들도 이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 못지않게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들, 또 우리의 내면의 어려움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엄습해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감사의 기도로 아뢰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각을 초월하는 평안을 얻으시고 이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